지금부터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지난 8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글로벌 경기는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는 고용 상황과 소비가 호조를 이어가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유로 지역은 고용 개선 등으로 또 일본은 수출 증가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으며 중국 경제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 강화로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하였고 주가는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 등으로 선진국과 신시장국 모두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에 따라 설비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 또한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 국가의 교육 여건 변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대 초반의 오름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대 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전기료 한시 인하에 따른 기저 효과의 소멸로 당분간 2% 아래로 내려갔다가 점차 높아져서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보면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또 외국인 채권 순매도 등으로 상승하였고 원 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북한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 후 10월 들어서 하락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9월 중 증가 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예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8.2 대책이 시행된 데 이어 조만간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 효과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8.2 대책 발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국내 경제 흐름을 다시 짚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3.0%,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2.9%, 소비자 물가 상승률 1.8%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의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에서 여러분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국가의 교육 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요인에 잠재 있어 향후 그 추이와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당분간은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 교역 여건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희령 의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입니다. 저 오늘 성장률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게 좀 3% 올린 것도 그렇고 세 번 연속 지금 올린 것도 지금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초와 비교해서 지금 경기 회복세가 좀 많이 강화됐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향후 그 경기 물가 전망 고려할 때 앞서 밝히셨던 그 금리 인상 조건에 부합되는 경제 여건이 지금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지금 좀 궁금하고요. 또 그 향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 뭐 북한 리스크 말고도 지금 현재 그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여러 그 시장 금리도 지금 이미 움직인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점이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의 그 시점과 연속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그 미국처럼 그 장기 금리 수준을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니면 지금 좀 더 그 북한 리스크나 단기 지표 경기 상황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인지 지금 어떤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물론 저 조사국에서 또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성장률을 이제 3.0%로 높였고 또 물가 상승률은 우리 목표 수준에 부합하는 2%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수개월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금융 완화의 정도를 줄여 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내외 리스크가 이제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이 같은 성장과 물가 흐름이 계속 그 기조적일지 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의 뭐 시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또 장기 금리 수준의 목표를 정해두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의 일을 유 기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미 연준의 경우에도 장기 금리 수준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와 다른 점은 그 FOMC 위원들이 각자 그 자기들이 그 정책 금리를 전망하고 이를 이제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그 dot plot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그 정책 그 위원들이 FOMC 위원들이 보는 정책 금리 전망치는 또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 연준도 통화정책을 그때그때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화정책을 어떤 장기적인 정책금리 목표를 정해놓고 운영한다기보다는 거시경제와 또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경제 동향에서 내수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아까 나온 통화정책 방향에서는 소비가 완만히 확대된다고 하면서 지난 8월 달에 말씀하셨던 회복에서 오히려 강도를 조금 높인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와 한은의 이런 내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총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8월 달 총재님께서 국회에서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한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강세 기대감으로 외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재부가 지난주 그린북에서 내수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주로 그 8월 산업활동 동향의 그 근거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8월을 보면 기상여건의 악화라든가 또 그간에 높았던 설비 투자가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저희들이 전망을 앞두고 우리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이제 실시했는데 그 조사국의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해 보면은 설비 투자가 물론 좀 그전에 주춤해서 7, 8월 중에 주춤했었습니다만은 다시 9월 들어서 그 IT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추석 연휴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비도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내수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대해서 또 거의 원화 강세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금리 차를 말씀하셨는데 미국도 현재 그 시장의 예상대로라면 12월 중에 금리 인상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우리 내외 금리 차를 한번 생각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 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자금의 그 사정이라든가 또 그 각국의 물가와 경기 상황 또 뭐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 뭐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12월에 페드 금리 인상을 앞두고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이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와 연관된 그 중국 경제 보복의 영향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여지가 보이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 기자께서는 최근 들어서 아마 9월 하순 이후에 이제 장기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뭐 한은의 그 선제적인 금리 인상이 작용하지 않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 외에도 경기나 물가 전망 그리고 내외 금리 차, 또 시장에서의 어떤 자금 수급 사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최근에 이제 금리가 물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이것을 분석해 보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 잠재해 있고 또 9월 하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또 선물 채권을 대규모로 매도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위축된 점 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그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 관련 질문인데 사실상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중관계 향방을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중에 사드 갈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내년부터는 점점점 예를 들면 하반기로 갈수록 뭐 기저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구에서 내년 전망을 할 때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서 살펴보았는데 혹시 자세한 내용은 아마 조사국의 오후 전망 발표 때 참고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엄지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들이 있는데요. 단기물 특히 뭐 통화채 3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1.9%대고 통화채가 아니라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가 1.9%대고 통화채 금리도 오르고 이제 단기물이 금리가 좀 많이 오르는데 일각에서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반영된 건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단기물 금리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통화물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도 한국은행은 통화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의 통화 현재 통화 정책 기조와 좀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좀 성장률 관련인데요. 이제 오늘 올해 성장률을 3.0%로 올리셨고 내년 성장률도 3%에 가깝게 올리셨는데 그럼 올해와 내년 기획재정부 쪽, 특히 정부 쪽에서 말하는 3% 성장 경로가 올해와 내년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하방 요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총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로이터 김 기자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시장 금리 움직임에는 국내 통화 정책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고 저들은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장 금리가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 부합되는지 그 여부를 좀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성장률을 3.0% 또 내년은 2.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경제는 금년 내년 잠재 성장률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상방, 하방 리스크 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하방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다시 오후에 아마 여러분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밝힌 뭐 3% 성장 경로 전망과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은 만약 그 기재부에서 밝힌 3% 성장 경로 전망이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 경로를 보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그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증권 자금이 두 달 연속 이제 순유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최근에 채권 자금 이탈폭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요. 앞서 이런 요인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런 뭐 순유출이 지속될 것인지 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8월 이후에 이제 북한 리스크가 이렇게 증대되면서 외국인 증권 자금이 상당 규모 유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월 들어서는 주식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권 자금의 경우에도 9월 중에는 일부 그 투자자의 그 대규모 매도가 있었지만 10월 들어서는 대부분 다시 재투자되는 등 유출세가 크게 진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 북한 리스크가 자금 유출에 영향을 이제 끼쳤듯이 이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뭐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북한 리스크의 전개 상황에 유의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조선비제 조기동입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 시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8월 고용 지표가 고용 증가가 21만 4천 명이고 9월도 30만 명대로 늘었지만은 실제로 내용을 산업별로 따져보면은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정부 예산 투입이 들어간 부분에서 많고 여전히 민간 부분 고용은 부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은은 고용시장이 양적으로나 또는 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와 관련된 건데요. 아직까지 8월 생산지수 지표까지 보면은 굉장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4분기로 넘어가서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지 특히 BIT 쪽의 제조업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전망인데요. 올해 3.0, 내년 2.9를 전망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단순한 수치만 놓고 보면은 사이클이 이제 꺾이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다는 거는 이제 좀 경기 순환 사이클상 이게 좀 고점을 지나고 있는 걸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경기 사이클을 한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 뭐 이미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이제 노동 시장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이제 그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 서비스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부진하고 또 건설업 취업자도 기상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 변동폭이 좀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 제조업 부문의 어떤 그 고용 증대가
서비스업이라든가 건설 부분의 부진을 상쇄 시킬 정도로 어떤 그런 고용 창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고용의 질적 개선은 좀 더 좀 역점을 둬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수출 호조가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부가 내년부터는 그 일자리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향후 고용 사정은 좀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조업 생산 관련해서 아까 8월 달은 이제 부진하다고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다른 기자들 질문에 답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8월 달에는 좀 그 설비 투자라든가 또 기상 여건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조금 내수가 좀 주춤한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다시 최근 들어 9월 이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은 또 그 당시 또 회복세가 다시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성장률이 금년 3% 내년 2.9% 이를 가지고 사이클이 꺾이는 거 아니냐고 판단은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그 어떤 이게 경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은 그야말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분석해볼 그런 사항으로 보고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사이클에 대한 제가 판단은 좀 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BS CNBC의 이호준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은행 가계대출 보면은 9월 들어서 주담대 증가가 3조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예년보단 높다고 발표하셨지만 6월과 7월에는 4조 원대 월 증가세에서 8, 9월에 증가세 3조 원대로 줄어서 파리 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국은행에서도 분석했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침체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국민 소득 잠정 한국은행 자료만 봐도 2분기 0% 성장이 건설업의 부진의 영향이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SOC 사업도 줄어드는데 이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성장률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 총재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한중 통화수합 문제인데 10일에 합의가 됐고 기술 검토로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합의나 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된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검토가 3일이 걸린데 어떤 기술적 검토가 있는 건지 좀 더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결국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의 침체를 우려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제 건설 경기가 최근 3년간 상당히 그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 조정 그 뭐 조정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예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기저 효과에 따라서 건설 경기가 낮아진 걸로 보이겠지만은 저들은 그렇다고 것이 건설 경기의 큰 침체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성장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은 오후에 조사국 설명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통화 수합과 관련된 것은 그야말로 이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 큰 모든 원칙은 다 이미 합의된 거고 발표할 때까지 아주 소위 그 미세한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지 저희들이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그다음에 그것은 전체 통화수합의 어떤 재연장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전혀 그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물론 2, 3일간에 그건 있었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 강조하시긴 하셨는데요. 지금 통화정책 방향에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라고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가계부채 문제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그 한은에서 생각하는 변수에서 많이 그 위협 변수에서 많이 줄었음을 시사하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이런 통방문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령 위원께서 그 소수의견, 인상 소수의견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8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아마 부총재님으로 추정되는 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매파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있으셨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령 위원께서는 또 하는 총재님 추천 금통위원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금통위 헤게모니상 지금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총재님을 비롯해서 세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뭐 대답할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거 아니냐 그 표현을 갖고 막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이제 마지막 그 우리 의견문의 문단을 보면 우리가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지만은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좀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추가하면서 그 아마 뒤에 표현이 뭐 조금 등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뭐 그 가계부채라든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저희들이 그 관심도는 뭐 그 전이나 지금 앞으로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인데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저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당장 다음 달에라도 금리가 인상돼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이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체로 기조적으로 몇 차례씩 나타나는 좀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과거 한국은행도 그랬고요. 그렇다면 지금 통화 완화 기조를 좀 축소할 여건이 좀 마련이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긴축 전인 중립금리로까지의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그 경기와 물가의 어떤 흐름이 완화 정도를 그 줄여나가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경기나 물가 흐름이 그야말로 그 지속적이냐 기조적이냐 하는 판단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로 제가 답변을 대답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